아침에 일어나서 속도 든든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지요. 바로 두부 계란 볶음을 만들어 보세요. 영양 만점인 두부와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봅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쿡 언니네 따뜻한 한 끼 시작합니다. 두부는 먹기 좋게 썰어 소금과 후추를 뿌려 밑간을 해주세요. 대파는 적당한 길이로 가늘게 채를 썰어주세요. 당근과 양파도 채 썰어줍니다. 잘 섞은 계란물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스크램블 에그는 덜 익은 듯한 부드러움이 핵심이지요. 익은 듯, 덜 익은 듯 할 때 불을 꺼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채를 썬 채소들을 차례대로 살짝 볶아줍니다. 살짝 볶은 채소에 소금, 후추 약간의 굴소스 한 스푼을 넣어 간을 맞춥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넉넉히 넣어주시고 두부를 튀기듯이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두부 계란 볶음 요리를 접시에 담아볼까요? 따뜻하게 데워놓은 접시에 두부를 먼저 올려놓으시고 볶은 채소와 스크램블 에그를 토핑해 주세요. 두부와 계란에 볶은 채소를 올려서 같이 먹으면 됩니다. 바쁜 아침에 간단하게 만들어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두부 계란 볶음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